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절벽 시대가 됐어요. 인구 절벽 시대.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젊은이들 숫자보다 훨씬 많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노인은 많은데 진정한 어르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무엇일까요? 노인은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병드는 것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르신은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그대로 살아서 후배들에게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진정한 어르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은 주문대로 안 나오는 식당입니다. 예를 들면 우동을 시키면 짬뽕이 나오고 짬뽕을 시키면 김밥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출근하시는 종업원들은 전부 다 치매 할머니 분들입니다.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고 가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미나다고 소문이 나서 일본에 지금 이 식당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무조건 요양원에 가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감당해서 그들도 당당히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다 라고 등록을 시켜준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특히 과부, 객과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노인, 이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웁시다.